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인 도지사 선거가 아직 1년 반 이상 남아있는데요. 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출마 표명으로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인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발언에 배경과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갑자기 정치부 기자들과의 간담을 자처한 민주당 김윤덕 의원. 한간에 도지사 출마설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원래 이제 처음 입문할 때부터 뭔가 지사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차기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1년 반이 남은 상황. 특히 직전 3월 대선까지 맞물리는 등 변수가 많아 통상 가능성 정도만 열어두는 정치인들의 화법과는 자못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3선 연임 도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송화진 현 지사 측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도지사가 꿈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니냐. 기회가 된다라고 노력해보겠다. 이 정도 선이면 괜찮을 텐데 너무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차기 도지사 잠재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김승수 전주시장 측도 난처하긴 마찬가지. 더구나 김 의원이 이미 지인들과 출마에 관한 교감을 마쳤다고 말하면서 김 시장까지 거론하자 언급은 있었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아니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혹시 뭐 상의했는 뭐 이렇게처럼 또 회사 가신 분 있어? 그 전혀 아니고 그냥 그래 다른 얘기 하다 잠깐 나온 거예요. 송 지사의 3선 연임 도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차기 도지사 선거에는 이미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까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거론되는 상황. 여기 더불어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한병도 의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접적으로 출마 여부를 거론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윤덕 의원의 발언은 선접 효과를 노린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것인지 각가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